청와대가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바쁜데 이렇게 당에 와서 당정 연석회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의 관방장관이 대통령님의 어제 말씀에 대해서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아주 딴정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일일 점검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 간담회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당청은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어떤 난관도 헤쳐서 강을 반드시 건너나가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와 관련한 풍경을 이기고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와 실망과 함께 주시해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매우 엄정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다양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 경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교라 체계를 개방된 활기찬 생태계로 바꿔가는 전화위복에